네, 프로바이오틱스와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를 좀 눈에 딱 뭐 보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여기에 있는 솜사탕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돌을 넣은 솜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유리관 속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 몸속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식초를 통해서 들어간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솜사탕부터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녹잖아요.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녹자마자 사라졌어요. 네. 자, 반면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되는 이 솜, 돌을 넣은 솜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보시면 솜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끝에 장까지 도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우리 소화효소에 의해서 다 이제 분해가 돼서 사멸이 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에 가면 효과를 발휘해요? 아니면 그게 응가로 나와요? 장에 도달하면요. 거기에 도달은 한 상태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증식하는 거를 막 도와주죠.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로 이 유익균을 늘리고 이 비만 세균을 확 줄여버리면 결국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kg 이상 체중 감량을 많이 한 군에서는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드는 걸 확인해 그 장내 미생물 구성과 체중 감량의 연관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체중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한쪽 그룹에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12주 후에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감소한 반면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체중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두 눈으로 안 보면 믿들 못이여. 근데 봐준 게 믿어지네.